냉면 육수에 면 스프가 섞여 있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 대표님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점수 평가를 하지 않도록.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상권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쪽 근처에 제가 이전에 정막내도 했었던 목살이 굉장히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요.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꿉당 성수점에서 정막내로 일을 했었죠. 그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오늘은 식당 리뷰로 왔습니다. 확실히 서울권 프리미엄 고깃집들은 좀 달라. 그중에서도 꿉당은 이거 인테리어들 보면은 현대적인 느낌 섞여 있으면서도 깔끔하고 좀 일식풍도 살짝 섞여 있고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좀 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남은 소재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도 주고 깔끔하네요. 테이블은 대략 15개 미만 그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본찬 세팅 되었고요. 근데 요즘 고깃집들 보면요 이렇게 한 접시에 절임류가 기본 세 가지 정도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파절이 따로 나오고 김치류 두 가지 정도. 네, 이게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절임류가 조금씩 집집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금 특색 주는 거 기본이고 그냥 생와사비 기본이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데들이 젓갈 정도 두 개 정도 더 깔면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고깃집 창구성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면서 꿉당 메뉴판 설명해 드릴게요. 메인 메뉴 목살 있고 그다음 삼겹살, 가브리살, 그다음 굽살, 항정살. 가격은 180g 기준 18,000원이고 굽살 항정살만 19,000원이네요. 사이드 메뉴 외할머니 된장찌개 9,000원, 그다음 쌀밥이 3,000원이고요. 그다음 트러플 짜파게티, 그다음 농심 신라면 투움바. 참 재밌어요. 네, 음료 토닉워터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불 붙이던 그 비장판. 그리고 꿉당만의 불판. 꿉당이 목살이 지금 180g에 18,000원인데 그러니까 미추리 쪽을 아예 안 쓴대요. 앞뒤로 한 장씩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거의 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께는 한 2.5에서 한 2cm 정도. 꿉당은 거의 2cm 약간 넘는 정도가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장하지 말고. 아, 이제. 직원분들은 여전히 건방지시나요, 다들? 네, 건방지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시지? 제가 잘할게. 사람들이 다 저를 네. 가지고 거만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꿉당이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이 직원분들 다 그릴링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여기 그릴링 직원분들 한 몇 분 정도 오겠어요? 하루에 7-8명이요? 와 대표님 그 소신도 있으시고 고기를 무조건 맛있게 구워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 바이질 예술이다. 아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때 삼겹살이 한 5순인가 4순이라 그랬는데 요즘 삼겹살 좀 올라왔나요? 주문이 아무래도 좀 삼겹살이 워낙 대중적이다 보니까 많이 드시죠. 아직도 그래도 목살이 1등이죠? 전고기 다 합쳐도 안 돼요. 사이드 고기 다른 고기 다 합쳐도 목살보다 안 돼요. 아, 일단 첫 점 소금 살짝 덜 익은 상태로 지금 익혀주셨고요. 이런 느낌. 진짜 육즙이 팡 터지고 목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숯불에다가 구워주시지만 숯향은 거의 없어요. 약간의 불맛이 입혀진 정도지 그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어서 정말 좋네요. 생과사비랑 섞이면서 나는 이 단맛. 목살 자체 맛은 좀 평범한 편이기는 해요. 특유 품종에서 나오는 그런 진한 맛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숯불에다가 굽는 거는 평균 이상의 맛을 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합니다. 밥 자체에 이렇게 감칠맛이 들어가 있거든요. 밥알이 흩날릴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고 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시집? 네,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기랑 다 섞으셔도 되고요. 그 육즙이랑 기름이 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금 살짝 뿌려서 같이 떠서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절이 올리고 쌀밥 폼 보속 엠보싱이 있어 밥 자체에. 아 밥 너무 맛있다. 자 다음은 갓김치에다가 와 밥은 개인적으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밥이 감칠맛이 정말 좋네. 간장향이 살짝 스며들어 있고 그 다시 같은 그런 감칠맛이 있어. 밥맛 죽인다 진짜. 나 기억났어. 이렇게 먹는 거였다. 초생강이 산미를 담당해주네. 아 너무 좋은데? 주문한 강변 외할머니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땐 좀 평범하거든요. 아마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냄새는 죽인다. 살짝 기름진 스타일의 된장찌개. 어우
맛있다. 된장찌개의 산미가 되게 세다. 약간 소고기 묵국과 중간 단계 스타일. 어우, 술 한잔 하기는 되게 좋은데 밥하고 비벼 먹지 않은 이상 그냥 떠먹었을 땐 좀 짠 편이야. 근데 식당 수준으로는 맞다. 식당은 대부분 좀 자극적이게 하는 편이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어드릴게요. 네, 주문한 꼽살 1인분이고요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 저 오리지널 갈비살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있는 부위입니다. 이게 아마 로스율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등갈비 하나 손질하면은 한 4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다음 꼽살 이제 구워주십니다. 꼽살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표메뉴로 알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꼽살 없어도 아쉬워하시면 말씀드리죠. 아, 저희가 대표메뉴는 목살이라고 소고기 늑간살을 먹어도 이제 소고기 늑간살이 좀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잖아요. 돼지 늑간살도 마찬가지로 근육 사이사이에도 얇은 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톡톡 끊어지는 식감들이 있죠. 구워줄 때 그 면들을 잘 익혀주면 최상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꼽살이면 많이 익혀지지 않았어요? 소금 살짝 찍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꼽살 첫 점. 오히려 그 갈비살 축소판, 그지? 와, 아, 식감 너무 좋다. 새로운 식감 느끼니까 너무 행복해. 기름기도 적어서 부담이 없고요. 평소에 삼겹살 지방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 꼽살 드시면은 아마 이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볶음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야, 진짜 끝까지 흩날린다. 끝까지 흩날려. 꽃당 보면 밥도 꼬들꼬들하고 대부분 이렇게 식감을 좀 강조한단 말이지. 두 개 궁합 정말 좋네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 고깃집이 짱이야. 그 돼지고기 부위 몇 가지 낸다고 돼지고기 부위 갖다가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다양한 컨셉을 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자, 이게 이제 신라면 후운마입니다. 네, 식감을 엄청나게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면이 뿔질 않았어. 이것도 맛은 있거든? 이거는 그냥 좀 자극적인 편이야. 근데 후운마랑 어울릴까 했는데 잘 어울린다. 전체적으로 대표님이 일본 감성이시네. 사이드가 다 짜다. 저한테는 좀 자극적이긴 한데 요즘 이제 좀 젊은 세대로 봤을 때는 또 맞다고 할 수도 있어. 음식이 간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거니까. 맛은 있습니다. 잘 잡혀 있어요. 와, 라면이에요? 라면이에요? 라면. 아, 냉라면. 원래 오늘 딱 테스팅 하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언젠가 방위동에서 불시에 메뉴 맛보겠다라고 많이 해놔서 네. 해놓은 것 같아요. 영광이네요. 그러면 저도 같이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여기가 진라면이었고 여기가 신라면이었나요? 네. 냉면 육수에 면 스프가 섞여 있는 느낌이다. 와, 잠깐만, 진짜 거의 비슷한데? 신라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더 센 느낌이 있고, 근데 솔직히 도찐 개찐이거든요. 먹어보면. 네, 근데 이게 냉으로 하니까 조금 맛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죠, 만족. 조금 밸런스 조절해야 면은 한 번만 먹어보고. 네, 면은 언제나 꼬들꼬들. 아, 네. 네. 아직도 가끔 더 익혀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나요? 아주 맛있어요. 면만 먹었을 때는 네,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대표님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점수 평가를 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일단 꿀당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일단 꿀당은 기본적으로 이 그릴링 시스템, 그 다음 적절한 그 두께와 숙취에서 오는 그런 맛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가 좀 고려되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까지는 뒤에서 나레이션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꿀당 장단점 분석입니다. 꿀당은 우연한 계기로 2년 전 정막내 컨텐츠 이후에 정유광 식당 리뷰 컨텐츠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행당동 일대에서 목살 원탑으로 주름 잡던 땅코 참숯구이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꿉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와 전문 서버들의 그릴링을 바탕으로 대중들이 느끼는 이상적인 목살의 식감과 수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구성도 요즘 고깃집의 기본적인 구성도 잘 갖추고 있었고, 특히 사이드 메뉴에서 꿉당을 각인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밥은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외 쾌적하고 편안한 내부 환경과 힙스러운 분위기도 젊은 세대부터 그 이상까지 전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적으로 꿉당이 원육이 앞
압도적으로 좋다거나 품종에 특색이 있는 건 아니라서 단순 고기 맛으로만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 목살의 손실을 크게 감안하면서도 최대한 좋은 쪽만 판매하는 부분은 사장님의 소신과 자부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드 메뉴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았던 고꾸미밥을 제외하고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인지 전체적으로 음식이 자극적인 편에 최대한 간편하게 개발한 메뉴들이라 사이드에 강점이 있는 고깃집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외 100% 그릴링 업장 특성상 직원분들의 숙련도나 서비스에 따른 사소한 호불호를 제외하고는 서울권의 이름난 고깃집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판단해도 아주 괜찮은 고깃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구독자분들 중 꽃당에 아직 방문해보지 않으셨다면 서울권의 직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